반갑습니다. 전국에 계신 메가스터 학생 여러분, 수학 꽃길만 걷자 메가스터 수학의 이현수 선생입니다. 여러분 벌써 그 2018년 9월, 5월 수요일 날 이제 고1의 친구들도 그렇고 고3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고3 시행 기관은 좀 다릅니다. 이번에 고1의 시험은 인천교육청에서 이제 실시를 하는데 고3은 아무래도 굉장히 큰 사이즈의 이번에 모의평가가 치러지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 비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덜 받는 시험이기도 하죠. 선생님 매년 좀 걱정인 게 그 관심이 적어짐에 따라서 우리 고1 친구들이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좀 등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이제 이번 캐스트 제목이 고1 친구들 학력평가 준비 왜 안 해? 뭐 이런 거였는데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 생각을 좀 해봐도 모의고사를 나도 진짜 공부 안 하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. 사실 내가 학생 때만 해도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죠. 뭐 서울 뭐 보고 경기 보고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느 지역은 보고 어느 지역은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. 어쨌든 이제 고2라고 이제 선생님 고2라고 안 쓰고 예비고3이라고 썼는데 계속해서 좀 자극을 줘야 됩니다. 우리 고2 친구들은 좀 있으면 고3이야. 얘네들은 이제 자기가 고3 된 거야 이제. 근데 아직까지 대비를 좀 안 하고 있는 건 큰 문제가 있는 거지. 뭐 6월 달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약간 좀 농담스럽게 이렇게만 찍어도 3등급은 나온다라는 약간 노하우? 뭐 노하우라고 하기도 좀 창피하죠. 잔챙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사실 그건 약간 본질에서 벗어난 거죠. 이제 궁극적으로는 공부를 좀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데 그게 안 됐으면 시험 전날이라도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좀 확인을 하여라 이제 이런 이야기였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철저하게 좀 준비해야 될 때가 왔어요. 벌써 이제 올해 시작한 지도 3월 달부터 시작했으면 6개월 이상 지난 거기 때문에 확실한 건 뭐냐면 여러분 여름방학 때 공부한 거는 여름방학 공부한 거 있잖아. 이게 이제 반영이 되지 않는 시험이에요. 여름방학이 뭘 그리려고 했지? 반영이 되지 않을 거예요. 생각해봐. 우리 고1 친구들은 여름방학 때 수학화 공부했죠. 집합과 명제랑 함수 여러 가지 공부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비고3 우리 고2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원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학교마다 범위가 다 섞여버려가지고 뭐 가형 친구들 이과 친구들은 미적분2랑 뭐 기하 벡터 위주로 공부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과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에서 뒷부분을 공부했거나 아니면 미적분원에서 적분 파트만 공부했을 텐데 오히려 그 완전 전거를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나 열심히 했는데 점수 왜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시험일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쭉 누적해서 공부를 해왔느냐를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내가 큰 기대는 하지 말란 뜻은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을 좀 잘 보고 싶다라는 욕심을 부리지 말란 뜻이에요. 이제 수학 3 같은 경우에는 도형의 방정식 파트가 이제 여러분 1학기 때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간 학교가 있고 안 들어간 학교가 있어요. 내가 알기로는 안 들어간 학교가 훨씬 더 많았는데 뭐 이번에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름방학 때 뭐 2학기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겸해서 이 단원을 공부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앞부분이죠.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 같은 파트를 여러분들 이미 다 소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어떻게 다시 복습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도 아마 좀 있는 거고 예비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형에서 수투 미적분 원인데 이걸 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? 버렸잖아. 그치? 이게 수능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버린 상태입니다. 여러분 수투에서 집합하고 함수랑 명제 나오는데 다 기억해? 그거 아니잖아. 지금 미적분 2에서 상각함수랑 뭐 지수로그 함수 미분에 대해서만 꽂혀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조질까?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잖아.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걸리죠? 걸릴 겁니다. 그리고 나형에서도 이미 이거 다 이제 잊어버렸고요. 그 다음에 미적분 2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했던 게 도함수 활용부터일 텐데 그 앞에 걸 보니까 또 난처한 거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범위 보자마자 날짜는 다가오고 있고 여름방학 때 나름 열심히 했는데 이게 단어는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생각은 뭐예요? 아 잠깐 쪽팔리고 말자. 그치? 포기하게 되는 거지. 포기하게 되고 우리 실제로 이제 경기 친구들은 아예 관심조차 없어요. 경기랑 서울이랑 지금 같이 보는 시험이 거의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기 애들도 잘하고 수학 뭐 서울 애들도 잘하거든. 근데 둘 중에 지금 비교를 할 수 있는 대상이 거의 안 만들어진 거야. 그래서 모의고사 잘 본 학생들은 자기 나름대로 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못한 학생들은 아예 이제 아 경기 안 봤으니까 뭐 이렇게 돼버린다고.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 뭐 기준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약간 미화시키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.
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자라는 거지. 그치? 언제까지 이럴 건이라는 거야. 그 적어도 선생님이 이제 매번 메가스터디 온라인 런칭하고 이후에 캐스트 정말 많이 초청했는데 그때마다 모의고사 관련돼서 이야기했을 때 선생님은 무조건 원점수 기준으로 90점 이상 올려놔야 여러분들이 3학년 올라가서 피 보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. 근데 아이들이 이제 믿고 있는 건 항상 등급이거든. 아, 등급 있잖아 얘들아. 1, 2학년 등급 되게 낮아. 컷이 되게 낮단 말이야. 70몇 점이 1등급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. 그렇게 해서 2등급 받으면 뭐 할 건데. 어차피 3등급, 3학년 올라가면 등급 쭉쭉쭉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 떨어졌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. 그치? 수학 실력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. 원래 공부를 안 했잖아. 나는 그게 우려스러운 거야. 지금 9월달쯤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습을 하는 과정과 누적 복습을 하는 과정이 좀 유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야 돼. 사실은 1학기 때 그래. 중간고사 그렇고 기말고사 그렇고 정말 많이 치열하고 바쁩니다. 바쁘기 때문에 중간고사 끝나고 정말 쉴 틈도 없이 기말고사 시작된 것 같지만 너네 그 사이에 되게 많이 놀았잖아. 그리고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시작하기 2주 전에 놀았잖아. 그리고 이제 개학했는데 지금 놀고 있잖아. 그치?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정말 훨씬 많이 놀아요. 너네들이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 많이 논 거를 반성하시라는 뜻이에요. 자,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남은 한 달 정도, 아, 한 달이 뭐야? 한 반달? 반달이 뭐야? 반달이라는 개념이 있나?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그때부터 그래도 우리가 쥐어 짜가지고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니, 그쵸? 일단 첫 번째,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상태라면 문제집을 복습하시는데요. 새로 사지 마세요. 새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공부했던 거, 풀었던 거 한번 확인하세요. 풀었던 것 확인하시고요. 그 다음에 가장 최악은 또 뭐냐면 수학을 약간 미신처럼 영어 단어처럼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거든. 공식집 사서 공식집 보고 공식 외우면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얘들아 하지마. 사지마 이런 거. 아, 선생님 사실 나도 그랬어. 학원에서 주는 공식집이 있었어가지고 모의고사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 정도는 아 내가 수학상 뭐 지금 예를 들면 그 단원에 대해서 공식만 다 암기하고 있어도 점수가 충분히 나올 것 같다는 이상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한 시간만 투자하면 공부했던 건데 기억이 안 나겠니? 곱셈 공식이라든지 아니 뭐 수트에서도 마찬가지잖아. 집합값 영제의 공식 뭐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공부하지 마시고 차라리 공부했던 문제를 풀어보시고요. 기출문제 보세요. 기출문제 요즘 정보가 얼마나 많니? 메가스터디 사이트 내에서도 기출문제를 쫙 출력할 수 있더라고. 그 작년 정도만 확인해봐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나온지는 알 수 있잖아. 그리고 그 단원만 계속해서 봐. 여러분 사실은 지금은 뭐 2학기 중간고사 돌입하기 바로 직전도 아니잖아. 지금은 여러분들 중간고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히려 좀 많을 겁니다. 여러분들이 잠깐 학력평가 준비하고 다시 치고 나가도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. 알겠지? 자,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선생님한테 상담 요청하는 친구들 중에 선생님 저 내신을 공부해야 돼요? 아니면 수능을 공부해야 돼요? 이런 애들이 있거든? 아직도 있어요. 내신을 공부해야 돼요? 수능을 공부해야 돼요? 이거 무슨 뜻이야? 선생님 저 하나는 하기 싫어요 라는 뜻이야. 하나는 하기 싫어요 라는 뜻이라고. 솔직히 그렇잖아. 하기 싫어요 라는 뜻이고요. 요게 아니면은 얘들아 뭐하러 상담글을 남기니? 그치? 그럼 내가 뭐라고 해주겠어? 그래, 사실은 두 개 다 준비하기 버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내신이나 열심히 하여라 이렇게 팩트 폭행을 또 할 수는 없잖아. 모두 다 준비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. 사실은 자기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고 있고 그 다음 내신이든 수능이든 구분하지 않게 자기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에 집착을 하는 친구들은 이런 상담글도 안 쓰고 열심히 공부만 해요. 근데 이제 내가 너네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글 쓴 아이들을 혼내는 건 아니지만 내신이나 수능이나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시작하면 편식을 하게 되는 거잖아. 그러면 여러분 어차피 저 나중에 안 할 거야? 나중에 안 할 것도 아니면서 왜 하나만 골라서 하려고 그래? 그런 거 하지 말란 뜻이에요. 알겠죠? 뭐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뭐 몇 가지 더 있어요. 여러분들이 뭐 내신하고 수능 구분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앞에 거 다 까먹었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? 라는 친구들도 있어요. 까먹었어요. 이거 어떻게 할 건데? 이거 다시 보시라고. 기출문제 푸시고요. 공식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.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했던 거 다 수포로 돌아가지 않게 다시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 돼. 그 과정은 보름으로 충분하니까 알겠죠.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학력평가라든지 아니면 뭐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진실하게 다가서지 않고
진도에 급급해서 거기에 집착을 하고, 내가 뭐 다른 친구들보다 수학화를 몇번더 돌렸다, 너네 지금 수학 상하고 있지? 이런 것에서 우월감을 느꼈던 친구들은 공부를 잘못한 거니까. 그런 친구들이 성적이 좀잘 나오게 하는 건 약간 욕심이고요. 수학상을 내가 철저하게 복습하라는 말은 또 아니지만, 수학상에 대해서 꾸준히 자기 성찰을 좀 하고, 나 이런 단어를 좀 몰랐으니까 이런 여름방학 기회에 뭐 블랙라벨이라든지 등등등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집 뭐 쌍시호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 문제집 풀면서 좀 학습을 했었으면 뭐 그거에 대한 보상을 또 바랄 수도 있는 거잖아. 근데 자기가 공부를 하지 않고 점수가 잘 나오게 하는 건 약간 욕심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예비고3 친구들 여러분 앞으로 그뭐 가영 친구들은 사실 뭐이 시험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뭐 수투가 들어가기 때문이기도 해요. 근데 여러분 스스로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. 뭐두달 뒤면 또 11월 모의고사가 좀 있잖아. 그 창의평가 또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여러 가지 선생님 오늘 한 이야기를 토대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고 조금 학습 방향을 좀 바꿔서 나가서 꾸준히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. 우리 고3 친구들은 정말 선생님들 고3 강의 현장 강의 하고 있지만 정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시험이에요. 사실 평가 기간이 교육과정 평가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출제하는 뭐 마지막 테스트이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부담감을 좀 안고 있고 우리 고1, 2 친구들은 그거에 비해서 주목을 덜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손을 놔버리는 경우도 지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 우리가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지.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수학만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니까 다른 과목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. 여름방학 때 열심히 수고 많으셨고, 열심히 해서 수고 많으셨고, 앞으로 남은 2학기도 이번 학년평가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 태도 좀 고쳐나가고 공부를 열심히 옳은 방향으로 하기를 바랍니다. 다른 캐스트 강의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